한때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우던 디아블로2에서는 스토니필드에서 캐넨스톤이라는 돌들이 발견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 돌들은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를 오마주한 것인데요. 스톤헨지는 디아블로2 이외에도 많은 작품, 많은 게임에서 사랑을 받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스톤헨지는 독특한 거성문화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내려와서 만들어왔다는 설과 마녀들이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스톤헨지라는 것은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돌들은 30톤에서 50톤, 길이는 7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톤헨지가 영국에서 발견된 거성문화라면은 동아시아에서도 거성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거대한 문화라고 한다면 보통 중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거성문화만큼은 바로 한국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잘 알고 계시는 고인돌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과 강화도, 전라남도 화순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국사 교과서에서도 너무 많이 봤었죠? 다시 스톤헨지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헨지를 연구한 한 천문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돌들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하진 날에 돌들의 가운데에 서서 북동쪽 돌을 쳐다보면 두 개의 돌 사이로 정확하게 태양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톤헨지를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3000년 전쯤부터 120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걸쳐 이 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30톤에서 50톤이나 되는 수십 톤이 되는 이 돌들을 어떻게 이동시켰을까요?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해결해줬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피라미드의 수수께끼와 같이 아직도 궁금증에 쌓여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의견은 나무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돌을 이동시켰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50톤이나 되는 이 돌들을 정말로 옮겼을 수 있었을지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스톤헨지의 용도 역시 베일에 쌓여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지만 그 또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으로 내려졌고 최근 주목받는 설은 죽은 자를 위한 성역이었다고 합니다. 스톤헨지 북동쪽에는 돌들이 아닌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스톤헨지가 아닌 우드헨지라고 합니다. 스톤헨지에 비해서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스톤헨지는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우드헨지는 산자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우드헨지와 스톤헨지를 오가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추측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